마트를 다시 가야 하는 걸까? 난 가기 싫어. 짠, 해리포 골드베리야. 갈 때만. 짠. 저희는 지금 아침부터 다이소에 왔는데요. 과자를 사러 왔습니다. 구하기 힘든 건 지금 주문을 해놨고 다이소에 지금 포장용품이랑 그런 거 살 겸 과자 조금 더 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지금 그럼 골라볼까요? 일단 이거 로투스. 우리 택배는 뭐지? 델로스? 육걸 택배는 델로스가 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로투스를 넣겠습니다. 몇 개 들어온 거지? 이거 16개겠지? 200개를 사야 되니까 두 개씩 넣을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50개, 그리고 이렇게, 이렇게 우리가 사서 다 털렸어. 딴 거 이제 뭘 넣을까? 우리가 또 뭐 넣을라 했지? 또 뭐 넣을라 했지 우리? 하리보 사야 해. 하리보 어딨지? 하리보 마트. 갈래? 내 입으로 슝 날아서 비행기처럼 들어온다. 다른 거 뭐 넣을 게 있나? 너무 다 단 것만 넣는 거 아니야? 그래? 단 거 먹고 입가심하세요, 여러분. 입 냄새 제거. 괜찮은데? 괜찮지 않아? 바카? 그래. 여러분 원하십니까? 주겸? 아 이거 너무 그런가? 어떡해, 나 모르겠어. 네가 지금 자기 사탕 구경을 하고 있어요. 야 이거 오랜만에 얘기 들리지도 않아. 저도 민디? 어 뭐야, 난 처음 봐. 기억 안 나? 나 처음 보는데? 몇 개 들은 거야? 몇 그램? 한 30개 들지 않았을까? 30개? 응. 3개? 어. 근데 나는 너, 나 좀 보고 찍어줘. 하리보 사러 갈래? 아, 우리 포장용기 사야 함. 나 모르겠어. 도와줘. 아, 왜? 아, 내가 묶어줄게. 설레. 서윗한 동생.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? 이렇게 위에 잠그는 끈이 있는 거 또는 찍찍이? 그냥 찍찍이. 근데 찍찍이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끈으로 먹는 게 별로? 그럼 그래, 찍찍이가 편하지. 이거 별로야, 이러면 왜? 이거 괜찮아, 이러면 왜? 아니 제가 이걸 골랐는데 언니가 촌스 같대요. 촌스가 별로야. 그리고 너 그거 아니라고 했어. 이거 어, 언니 뭐야, 흰색 하나 남은 거 내가 가졌어. 대박이다. 신발끈 너무 빵먹고 정말 신기했어. 갑자기 달라지. 자 다시 해줄게. 아니야 날 믿어. 왜? 하지마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몽이에요. 오늘은 제가 과자 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종합 세트를 누나가 준비했어요. 첫 번째로는 하리보 크랜베리를 준비했답니다. 와! 외국산 초코파이로 유명한 과자를 준비했어요. 그리고 육거리 델로스라면 저희 누나는 로투스를 준비했어요. 이 모든 걸 다 드시고 입냄새도 없애라고 박하사탕을 준비했어요. 그럼 저도 이만 포장을 가볼게요. 몽하! 몽빠! 지금 세수를 하고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집에서 뭐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러거든요. 근데 이거를 고객님들께 해드리는 날이 오다니.
방금 이제 집에 왔고요. 아, 근데 저는 옛날부터 사실 이렇게 뭐 매장에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, 저도.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제가 만든 잼 같은 걸로 작은 쿠키를 다 만들려고 했어요. 두세 개씩 넣을 거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면 한 3, 400개 만들 텐데 그거 언제 만들 거야? 이래가지고 이렇게나마 젤리 이런 걸로 넣어서 그런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어요. 머리띠 나오고 싶어서 카메라를 조금 올렸습니다, 여러분.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고 있을게요. 그러면 저한테 와서 달라고 막 하세요. 아시겠죠? 나 오늘 옷도 빨간색이네, 그러고 보니까. 이렇게 머리띠 하고. 아, 이거 보여드려야겠다. 따라따라따란. 딴딴따던. 나 완전 크리스마스 같다. 이거 토요일에 이 니트 입고 갈까요, 여러분? 제가 뭘 입고 왔는지 매장에서 확인하세요. 아, 그리고 여러분, 이거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드리는 간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냥 매장 들어와서 저한테 먼저 오시는 분, 먼저 저를 찾으신 분, 그 선착순 100분에게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번호표랑은 상관없어요, 여러분. 옷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. 그럼 토요일에 만나요.